야, 다들 반갑습니다. 이거 먹방이 이게 거진 뭐 1년 1년나? 1년 더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백호군도 초콜릿 고맙고 자, 하여튼 계속 말했는데 니네 녹화했으니까 다시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정을 뺐습니다. 교정 끝났어요 이제. 한번 이제 이빨을 보면서 한번 웃고 교정 끝났습니다. 네, 면도도 했고.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참고로, 이거는요, 아유, 저기, 쫑이님이 그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셨어요. 먹방하라고. 선물 받은 거는 6월인데, 어떻게 7월에 하게 됐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먹방을 시작할게요. 야, 너무 오랜만이에요, 먹방이. 진짜 오랜만이라. 자, 일단은 그, 콜라부터 먹고 콜라부터 따갖고 먹고요. 자, 성형은 아니고 성형은 아니고 교정 끝났어요. 교정이 제가 저번 달에 끝났는데. 자, 어쨌든 콜라를 먹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살도 많이 빠졌어요. 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래 내가 방송 한참 할 때 몸무게가 70에서 73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몸무게가 65에요 65. 약간은 교정하면 입이 들어가니까 코가 더 오똑해 보이는 거지. 안 했어. 반갑습니다. 하여튼 최민식은 분이 체육식 닮았대. 자, 어쨌든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정우성길. 아유, 사람 몰지 않네. 농담이고요. 어우, 못 들었네. 이야, 아유. 이게 그건데? 후라이드만 치킨반인데? 치킨반이래. 어, 두 가지 치킨이잖아. 후라이드반 양념반인데. 자, 그러면 이게 좀 잘 보이게 해야겠죠. 이쪽이 낫겠다. 프라이드반 치킨반은 뭐니? 이렇게 볼까? 이렇게? 아, 내가 각도 다 까먹었어. 자. 아, 입술 뭐 발랐냐? 안 발랐어. 얘 색을 조절해서 그래요. 색을 조절해서. 근데 왜 이렇게 밝지? 오늘은? 아까는 좀 너무 어둡고 누리끼리 했는데, 지금 조금 밝아졌네. 색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 왜 이래, 이거? 조금 어둡게. 됐다. 예, 다들 반갑고요. 그리고 너무 하여 눈 아프죠. 그래서 좀 줄였어요. 잘했죠. 자, 요거는 그 뭐야? 치킨무고 뱀파이. 코보다 코가 이게 내 교정이 끝나니까 교정 끝나면 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제 높아 보이네. 반갑습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아, 나 이거, 이거 좀 띄고, 아, 근데 나 진짜 되게 오래버려하다. 너무 진짜 오래간만이라, 먹방이. 자, 먹어보죠, 이제. 다리부터 먹겠습니다. 일단은, 마늘 양념 같은데? 그죠? 자, 다리 하나. 먹어볼까요? 자, 이빨을 보면서 웃는? 자, 먹어보죠. 아, 매운채팅이야, 왜 그래. 벙어리. 어우, 코드가 왔니? 오래간만. 교정 끝나고, 처음 먹는 치킨인데, 어우, 너무 맛있네요. 아, 쪼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레어 왔니? 반갑고. 자, 치킨무.
키는 82고요. 지금 몸무게, 몸무게가 너무 말랐어. 65에 65. 부끄럽네. 교정하면은 얼마나 치아 가지런해지나 이런데. 뭐 이 정도지. 근데 막 연예인들처럼 막 이렇게 막 무슨 그린 것처럼 막 이렇게 되진 않고요. 그냥 적당히 돼요. 교정 비용은 한 600도 넘은 것 같은데. 허리 혔다 진짜. 이렇게 하려나? 이렇게? 아, 왜, 왜 안 써?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오바당. 아, 600 더 들어요. 나 싸게 한 거야. 원래 들어가면은 한 7, 800인데 싸게 한 거야, 나. 턱까지 해서 천 아파하면, 턱은 안 하고 그냥 교정했는데? 턱을, 치과에서 이렇게 턱 깎아주나? 턱 깎는 거는 그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네이버에, 그, 네이버에 되게 유명한 그 교정 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거기에서 이제 매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매월 그, 뭐야. 공동구매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어. 어탕님이 아시네. 네, 거기. 아, 순간 치킨무 국물에 뭐에 걸려가지고.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아닌 것 같은데. 아, 반반이면 어떻고 뭐 한반에 한 번이면 어때. 자, 요번에는 이거 양념, 양념을 양념을 오랜만에 하니까는 막장들이 좀 귀엽다. 맛있다. 이 양념이 매콤하네. 맛있네요. 내추럴 몬스터. 아유, 되게 재밌네. 아니, 오래간만에 하니까는, 말장들이 좀 시비 걸어도 그냥 귀엽게밖에 안 보여. 근데 이게 또, 방송을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막 그러잖아요. 시비 걸잖아. 그러면 이렇게 쌓여서, 나중에 좀 되게 민감해지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뭐 그냥 귀엽네. 이게 그런 게 있어. 방송하면은 BJ가 변한다 하잖아요. 변하는 게 그 막장들의 영향이 좀 커요. 막장들이 맨날 욕하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욕하고 놀리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지 사람이. 그러다 보면 좀 되게 좀 사람이 좀 민감해지고 막 어느 순간 폭발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더라고. 어쨌든 추천 좀. 오랜만인데 민감하게 안돼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 그게 진짜 최고인데. 근데 또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좀 쌓여요. 나 해보고 오랜만이니까. 막장도 귀엽네 그냥. 훈련병 아니야. 그냥 막 귀여워 보여 그냥. 옛날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고소들이 나갔을 텐데 지금은 그냥 좀 귀엽네. 바로 먹어서였는데. 안 착해. 그냥 평범해. 평범한 사람이요. 착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합니다. 바로 넘어갔지. 바로 이제 경찰서 행이었지. 아, 백호군 취직했어? 축하한다.
아, 흉가 안 간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아라콘셉은 한 3년 됐죠? 자, 날개 먹겠습니다. 수염 없어요, 존재. 그래, 그러니까 내가 수염 안 깎았다니까. 그때 내가 수염 자르고 했었어봐요. 야, 올킬이지, 올킬. 그래서 일부러 안 잘랐던 거였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난캠하게 나이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 뭐야. 나는 교정 시작할 땐 이랬어, 생각이. 교정 끝나면, 이제, 어? 이제 끝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방송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이제 좀 즐겨야지 했는데, 교정이 끝나니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아, 교정 끝나니까 나이를 먹어버렸어. 문신한 여자 어때요? 뭐, 별로. 수염 있을 땐 더러웠다. 아, 콧물 나왔다. 아, 뭐가 더러워? 터프했지. 그냥 끝나고 드시다 보니 시원시원하게 다녔더니, 응. 시원시원하게. 교정하면 앞니빨을 잘 못 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앞니빨을 잘 쓰니까. 이렇게. 아, 창금이 왔니? 오래간만, 아, 오래간만인데. 근육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육, 다 빠졌어, 그냥. 다 빠졌어요. 팔도 얇아졌잖아, 봐봐. 힘줘도 안 나, 이제. 아, 나야 뭐냐. 그냥 잘 지냈지, 친구나. 간만에 먹방이네, 반갑습니다. 어, 마이님 시크릿 읽고 있어요. 아, 그 좋은 책. 시청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그런데, 아니요. 나도 나름, 레전드 때가 있었어. 왜 그래. 지금 보니까 한 150명? 되는데요. 아,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괜찮았었어. 아, 채팅자 165명입니다. 아, 그래요? 볼까요? 자, 지금 시청자가. 지금은 157명. 157명이네. 모바일 다 합쳐서. 161명.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창민이 살 빠졌니? 나도 살 진짜 많이 빠졌어. 나 지금 65kg요. 큰일 났어. 눈이 초롱초롱 하심. 감사합니다. 또래 오래 맛없잖아요. 아유. 사랑해, 형님. 고기는 다 맛있어. 왜 그래? 치킨은 배신을 안 해. 치킨 맛없다는 사람 처음 보네? 여러분, 치킨이 맛이 없나요? 이해를 못하겠네. 얼굴 살도 그렇고 어깨도 다 빠졌어요. 살 다 빠졌어. 뭐 하긴 일하고 공부하고 막 바빴지. 치킨이 맛없다, 누가요? 저 위에! 어딨어? 사랑이 형, 저 사람이. 저런 망발을. 어디 치는 있는.
치킨이 질린데, 어디 치킨이 맛없대. 그 완전 그거 있잖아요. 완전 그, 재래시장에서 파는 치킨 통닭.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름에 튀기는 거, 그것도 맛있잖아. 그것도 맛있는데, 누가 감히 치킨이 맛없대. 뷔페는 치킨 맛없어. 아, 다 맛있어, 치킨은. 치킨 맛없게 하는 사람은 정말 혼나야 돼. 벌 받아야 되는 사람. 어이구, 허! 아이고, 오랜만에 키르시와갖고. 별풍선 100개를, 아이고. 아, 이거 웬일이요, 이거. 아유, 히르지. 짱짱 최고. 뿌잉, 뿌잉. 너무 고마워. 잇몸을, 아니, 이빨을 보이며 숨는. 아유, 또래오래 치킨 안 팔아. 말장난하고 있어. 리액션 케어색. 근데 이걸 이해해줘야 돼. 내가 왜 어색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정이 끝났어, 이번에. 교정하는 동안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 이빨을 보이면서 웃은 적이 없거든, 교정하는 동안. 교정을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럼 2년 동안 안 웃은 거야. 2년 만에 웃은 거야, 처음으로 지금. 그럼 어색하겠어, 안 어색하겠어? 그냥 이해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교정할 때는 웃어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웃었죠,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 힘들었대. 아니, 웃을 때 막 이렇게 웃던가 이랬는데. 이제는 남한테 보이면서도 웃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지 뭐. 교정하는 동안은 진짜 좀 힘든데요. 할 짓이 좀 아니죠. 근데 교정이 끝나면은 정말 행복하지. 자식이라니. 너도 인마 교정 끝나봐. 얼마나 행복한데. 키는 182요. 오늘 내가 손발이 없어진. 너 손발 없어지라고. 먹방 끝나고? 아,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뭐 좀 공부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먹방 끝나면 이제 마무리해야지. 자, 치킨 뭐 또. 아유, 저, 부모님을 이렇게 거론하면은 블랙이죠. 어디 갔냐? 빠염. 아유, 그건 뭐야. 나보고 아까 제가 뭐, 공부하는 데가 지금 공부하느라 살 빠진 거야.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느라.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맛있다. 수영 없으니까 개동안, 감사합니다. 아, 수영 없으니까 이미지가 더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공부야? 자세히 말하면 내 신상이라서. 형님 사랑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괜찮습니다. 여자분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음방이에요. 음방 하고 싶은데요. 멜론이 1분 미리 듣기밖에 안 돼서. 수염이 더 낫던데요. 이게 수염 없는 게 더 낫다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근데 또 수염 있는 거 좋아하는 또 매니아 분들이 좀 있어서. 수염 없으니까 솔직히 더 잘생겨 보임. 감사합니다. 원래 잘생겼어. 원래 잘생겼어. 잠깐만요. 멜로나게 빌려. 어우, 백호군 마음만 해도 되게 고맙다. 나중에 빌려줘. 너무 고맙다.
레어군이. 아, 수염이 있으면 카리스마 있고, 없으면 귀염귀염. 그래, 고맙다. 수염 없으니 어색한데. 웃으면 더 어색해. 그냥 웃으면 더 어색해.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걸 연습해야지, 집에서. 그동안 못 웃었던 거.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히리시가 또, 아유, 또 세 개를. 짱짱 채고, 뿌잉뿌잉. 전대할 때 전화했다고? 야, 되게 오랜만인데? 나 전대를 거의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 히리시 또 두 개. 고마워, 짱짱 채고, 뿌잉뿌잉. 아, 유도는 하지 마. 내 방은 그런 방 아니에요. 유도는 하지 마요. 자, 아유, 또 히리 3개. 짱짱 채고, 뿌잉뿌잉. 오랜만에 왔고, 히리시가. 자, 이것도 날개인데요. 날개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손에 자꾸 묻어가지고. 그래도 행복해. 젊어 보여. 아, 원래 젊어. 그리고 티모조가 자꾸 반말하면 나 강퇴한다, 진짜. 지금 계속 참고 있는데. 생일선물 받으시고. 생일 5월이에요, 5월. 내 생일 5월이에요. 김영중인 줄. 아유, 감사합니다. 콜라 원샷. 아유, 콜라 원샷 하면 목에 걸려. 안 돼. 아,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방송하다 보니까는 그냥 집에서 하던 행동이 나왔느냐. 방송할 때는 비닐 장갑을 끼고 먹었거든, 항상. 왜냐면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이제 손 막 쓰니까. 근데, 방송 안 하면은 이거 필요 없잖아. 그냥 먹거든요. 근데 너무 방송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 이렇게 됐네. 너무 오래간만이라. 아, 머리 자를 거예요. 머리 자를 거예요. 내일 자를 거예요. 내일 나 뭐라 자를 거예요. 얼마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이게 손에 너무 묻으니까 좀 보기 안 좋죠. 이렇게 앞머리를 내가요 마음대로 그냥, 아니 앞머리 아니야, 앞니빨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제 교정이 끝나서. 앞으로 방송 자주 하시나요? 아니 그냥 오늘 좀 이벤트식으로 오래간만에 교정 끝난 기념으로 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방송보다 더 활발해지신 것 같아요. 원래 활발한데 예전에 방송 한참 할 때는 너무 막 애들이 욕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쌓여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감해진 거지. 원래 내 성격 이래요. 저희 창근이가 나 실제로 봤잖아. 똑같아. 뭐 방송이라고 막 이렇게 가식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웃는 게 좀 어색하니까 웃는 걸 가식이라고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앞머리 뭐 짧게 자르는 건 아니고 그냥 다듬어야지. 요거 엉덩이 살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나름 시험 깎는 게 홀랏.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욕해도 왜 웃기냐, 얘네들. 왜 웃기지? 아, 그래, 레어야. 운동 좀 해. 어우, QNADHF님이, 별풍선 한 개로 팬가 감사합니다. 짱짱 최고.
또래오래 진심 상타치 그죠? 아이고 QNADHDHF님이 2개 3개 4개 감사합니다. 네, 최고 감사합니다. 수영복선이 완전 깔끔하고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5개도 감사하고요. 네, 최고. 살 많이 빠졌어요. 초콜릿도 감사하고요. 또 5개를 감사합니다. 모두산. 아이고 또 이제 초콜릿 12개 감사하고요. 캠이 이상한 건지 화장이 저런 건지. 화장은 안 했고요. 조명 켰어요. 조명. 캠 하고요. 조명 켰어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잘 나오고 싶은 마음에. 레오도 초콜릿 감사 고맙고 감사. 왜 캠에 좀 잘 나오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면 안 되나? 형 오두산 기억. 아유 오두산이든 뭐 한 개든 두 개든 감사합니다. 부자인 무시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자네. 부자네 부자. 그 뭐야 그 땅 파도 100원 안 나오잖아 그죠? 땅 파도 100원 안 나와. 네 별보다 한 개도 그 100원이죠 1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어깨가 좁다고 내가? 아 좁아 보이는구나. 아 살이 빠져서 그래 살이 빠져서. 아 좁아 보여 진짜. 아 내 어깨가 좁아 보이다니. 크 속상해. 머리가 너무 커 보이잖아니까. 살 빠지면 단점이 그거예요. 아, 살 빠져서 그래. 원래 어깨 되게 넓었어. 한참 방송할 때는 나한테 막 근돼지, 근육돼지라고 막 사람들이 욕했었는데 살 빠지니까 이제는 어깨가 좁대. 그게 바로 님이 별풍선 30개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짱나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근육이 왜 줄었어요? 공부하느라 공부하느라 살이 빠졌어. 아니야 나 골격 커. 골격이 크니까는 지금 이 몸무게인데도 이 정도지. 골격이 짧았으면 이러겠지. 아 여러가지 정보해. 타고난 골격은 나 타고났지 골격을.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 뒷살로 들어왔나. 이게 내가 한참 이제 몸 좋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이 근대지야 먹고 운동만 하냐 살 빼라 막 이랬는데 살 빠지니까 또 머리카락 놀리고 욕하고 골격이 작으시네 막 이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운동을 하셔야죠. 아, 요즘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근육 많은 게 좋으셨네요. 야, 내가 원래 좀 마르면 이제 머리가 커 보이는 그게 싫어서 운동을 했는데. 내 앞에 이 사람들 이거.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시비야. 니 어깨 좀 보자. 니 어깨 좀 보자. 니 어깨 좀 봅시다. 근데 다시 운동해야지. 운동해갖고 이제 좀 키워야지 다시.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래. 멸치가 남, 돼지가 남. 둘 다 싫은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이 안 되겠어. 아이고, 귀염둥이님, 별풍 한결 팬날 감사합니다. 팬날 최고. 뿌잉, 뿌잉.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인증을 해줘야겠구만. 아니다, 귀찮다. 그냥 어깨 좁다 생각해. 맘대로 생각해, 그냥. 편하게 생각해. 그래, 나 어깨 좁다, 그냥. 어조비다, 어조비. 예전에 좀, 뭐야, 좀몸좀 괜찮았을 때, 그때 야외 방송하고 틀까 했는데, 아, 귀찮네. 그것도 귀찮다, 이제. 나 맘대로 생각해, 그냥. 나 어조비, 어조비. 자, 어조비가 치킨을 먹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어조비에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방송국에 있어요, 방송국에. 방송국에 좀 옛날 야외 방송도 좀 몇 개 있어요. 그거 보면 돼. 그죠? 생증님, 어조비는 아니잖아. 솔직히 어조비는 아니지. 야, 노멀, 노멀이 노멀. 살이 빠져서 좀 말, 약간 좀 말랐는데, 나름 노멀이야. 어이, 뭐, 흘렸나? 아, 명예의 전당? 그게 참 재밌었는데, 그죠? 나이는 굉장히 많아요. 아, 20대 후반이야. 감사합니다. 성격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성격이 좋은데, 옛날에 방송할 때는, 좀 너무 막 애들이 막 막장들이 너무 나한테 욕하니까는 맨날 방송 키면 맨날 욕하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민감해졌는데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제 원래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척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걸려요. 원래 성격 안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데 되게 가식적으로 이제 막 방송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걸려요. 왜냐면 그게 자기 성격이 아니잖아. 뭐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성격이 가끔씩 나올 텐데. 그럼 바로 걸리지. 아, 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 근데 나는 지금 똑같아. 머릿속에도 귀찮고. 아니야, 안 걸리진다. 아니야, 아니야. 원래 똑같아, 이게. 에이, 원래 이래. 엄청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 드립 괜찮은데? 아직 안 걸리신데 드립 괜찮은데? 수술은 아니고 교정이 끝났습니다. 교정 끝난 기념으로 먹방하고 있어요. 교정 끝났죠? 아, 마이크는 그대로인데 내가 목을 안 풀었어요. 좀 귀찮아가지고. 원래 방송 전에 좀 목을 좀 푸는데, 목을 안 풀고 해갖고, 좀, 목이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좀 답답해 보이죠? 답답하게 들리죠? 목소리가. 아, 귀찮더라고, 이제 다. 날도 덥고. 1년 만이네요. 그렇게. 이거 뭐지? 아, 이것도 엉덩이 살다. 아케이지는 옛날에 접었죠. 접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케이지 내가 세 달밖에 안 했거든요? 세 달 조금 넘겠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한단 말이야. 한 거는 세 달 조금 넘었고, 접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아, 맞다. 그리고 영화 그거 지금 떴더라.
우는 남자? 그거 벌써 팔이 떴더라고요. 왜 벌써 떴지? 아니 그 엣지오브 말고 황제를 위하여도 떴고 팔이 왜 이렇게 빨리 떴지? 오래간만이요. 반갑고. 그래 호나야, 웰치스는 굳이 나한테 말 안해도 돼. 황제를 위하여는 좀 옛날 스토리던데. 좀 옛날에 한참 막 뭐 건달 영화 막 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내용이던데.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우는 남자가 난 벌써 떴을 줄은 몰랐어. 우는 남자는 벌써 팔 떴더라고. 다들 오래간만인데. 되게 또 되게 감사한 게 레드군이든 뭐 마녀님이든 피리시든 되게 옛날에 막 옛날부터 이렇게 봐줬던 막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살인미소 교정 끝난 살인미소를 입 좀 닦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약간 좀 뻔했죠? 맞아. 형제를 위하여는 좀 내용이 좀 뻔했지. 자주 방송하세요. 나 요즘 바빠요 진짜.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황이 되면 뭐 간간히 하는 걸로. 내용이 뻔한데 좀 뻔한 내용인데 연기력으로 커버한 영화 있어요. 재밌게 봤던 거 런닝맨? 재밌던데 그거 신하균이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그 영화는 뭐 거의 뭐 신하균 때문에 살았지. 런닝맨 너무 재밌게 봤어. 런닝맨도 되게 내용 뻔하거든요? 스토리? 진짜 뻔한데 재밌더라고. 터프한 JK 김동훈. 그래요. 살 많이 빠졌어. 지금 65kg에요. 65kg 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때 아빠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바빠요. 모임도 가야 되고. 강한 이미지 없어진. 그래요. 카즈마운도 되게 오랜만이네. 그니까는 옛날에 내가 방송을 한참 할 때 그때는 너무 방송에 매달리다 보니까는 자기 개발도 못하고 나의 인맥 네트워크도 있을 거 아니야. 나름 이제 교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못 만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요즘은 이제 좀 그 좀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100명을 찍었네. 아유, 옛날에는 3,000명도 찍고 그랬다. 솔직히 내가 그 먹방, 녹방을 1년 전 거로만 돌렸는데, 1년 전 먹방, 녹방 돌리는데, 50명 막 이렇게 보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1년 전 거 녹방인데? 요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요즘 녹방도 안 돌리죠. 뭘 그런 거야. 시비 걸러놓고. 꽃미남이었어. 꽃미남 되신 게 아니라 원래 꽃미남이었어. 너무 꽃미남이니까 내가 수염을 가린 거예요, 사실. 봄인을 풀었지, 수염을 자르면서. 월드컵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경기 못 봤어요. 먹방 생방이네요. 메뉴가 정확히 뭐예요? 에, 그냥 치킨이죠 뭐. 아, 근데 좀 맵다. 양념치킨 좀 맵다. 먹다 보니까 좀 맵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좀 맵네, 이거. 아, 한시에요. 아, 어쩐지. 처음에는 매콤하고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혀에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맵네요, 지금은. 와, 네. 아, 교환사 왔니? 오래간만. 네, 그래도 맛있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슴살이네요. 가슴. 가슴뼈 있어요. 자주? 시간이 없어요. 방송할 시간이 없어. 전 수염내가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아우. 잘생기면 어떤 기분인가요? 글쎄, 어떨까요? 아, 큐어스 대신 말해. 아, 큐어스는 이제 모델 거네, 모델까. 어떨까요? 와, 이분 존잘.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안 알려줘. 노잼. 교환사에 솔직히 좀 노잼이었다. 미안하지만 좀 노잼이었어. 아, 진지하게 말한 거야, 그거? 끝났어요. 그 재밌어라고 말한 게 아니면 그거 정말 진지하게 말한 거야? 정말 진지하게 말한 거였어? 아우, 실망인다 이거. 안 할래 정말 진지하게 했단 말이야? 아, 살 뺀다고는 그래요.
어휴. 어휴 나왔다, 어휴. 끝났어요. 아, 왜 남한테 이렇게 한숨 쉬는 그런, 어? 한심하게 보면 어떡해. 끝났어요. 근데, 그, 뭐야, 태변당원님 말대로, 내가 이제 교정을 시작할 때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교정을 해가지고, 교정이 끝나면 이제 내가 이제 평정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있었어. 요만큼은 있었어. 근데, 딱 교정을 딱 끝났잖아요, 지금. 교정이 끝났어. 끝나니까 나이가 들어버렸어. 난캠하게 너무 나이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러네. 내가 한 2년만 더 젊었어도, 그랬을 텐데. 교정 끝나니까 교정 끝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으니까는, 아, 이게 이제는 좀 그렇더라고. 그것도 시간도 사실 없고요, 요즘. 바빠가지고. 좀 매워가지고 요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 나이 많아. 왜 물어? 왜 물어봐, 부끄럽게. 나이 많아요. 아, 끼어났어. 욕먹었어. 어떡해. 끼어났어요. 이상한 데를 쳐갖고 욕먹었잖아. 어떡해, 이거. 근데 저거는 너무 직설적인 욕이라 벙어리 한번 줘야겠다. 너무 욕이라서. 벙어리. 나갔다. 짜이치엔 빠이 말로 나가버렸어. 아유, 감사합니다. 멸치자님. 재밌게 방송 좀. 아이, 보고 있으면은 그냥 네가 재미를 붙여. 나한테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응? BJ한테요. 뭔가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BJ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아, 혼나야, 큐라스 저런 거 신경 안 써. 너 나색하고 와. 안경 팬클럽, 나색하고 와, 빨리. 중요한 거는, 끌었어, 말해. 중요한 걸 말하려다 말았다. 아, 사금 나왔어? 공익가네, 공익.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낮아요. 아, 그래? 미치겠다. 살 엄청 빠진데, 많이 빠졌어요, 살. 아, 상부님 감사하고요. 안경군, 개소리 하지 말고, 임마. 아닥해, 아닥. 10kg 가까이 빠졌죠? 10kg 가까이 빠졌지. 팬클럽, 쟤 왜 저래? 공부만 했다면서 연예인 소속사를 어떻게 알아? 연예인 소속사 공부한 건가, 혹시? 응? 그런 건가? 근데 솔직히 노잽니다. 제 노잽니다. 뉴라스에 한번 드립 쳐줘, 쟤한테. 너무 노잽니다, 저거.
자기가 배용준 조카래. 진짜 개노잼이다. 아, 저런 드립을 시냐. 너무 재미없다. 어떻게 빼셨길래 살이 확 빠지셨나요? 아,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살이 확 빠져, 그냥. 오랜만이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레나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그지? 그니까, 뼈였어야 니가 빨리 노잼 드립 한번 해줘. 쟤한테. 안경 팬클럽 쟤 지금 진지해, 빨리. 예. 진지하게 드립 한번 쳐줘. 아, 배부르다, 이제. 아, 많이 먹었네요. 배부르게. 진짜 많이 먹었네. 수염 깎으니까 총 미남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 먹었습니다, 이제.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네, 먹방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이제 살인미술을.